안녕하십니까. 일반 김동관입니다. 먼저 오늘 15시 지상선 중첩일기 들어보시면 현재 서해상에서 동북동진하고 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오고 있으나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리는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 새벽까지 남부 지방에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강수량의 지역적인 차이도 크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은 후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새벽에 제주도와 서해안을 시작으로 아침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고 오후에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저기압이 지나면서 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내륙에서도 약간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해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 남해 동부 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저기압이 동진함에 따라 동해상에도 점차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아지면서 오늘 밤에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경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오늘은 남해상에, 내일은 동해상에도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